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34살이고, 두 아이 아빠입니다. 3억 가까이 모았습니다. 절대 제 금전 상황 친구나 지인에게 말하면 안 되겠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3억 가까이 모은 거 잘하신 건 맞는데요. 근데 굳이 이런 걸왜 자랑합니까? 두 아이 아버지가 되신 분이. 일단 대단하시네요. 결혼하시고 자녀도 두 명이나 있는데 돈을 모았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보통 일반 가정에서 애가 있으면 돈을 못 모아요. 그 자녀가 두 명이나 있으면 돈을 웬만큼 벌지 않는 이상은 못 모읍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 사업하시는 분이야. 일반 직장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야, 느낌이 촉이 딱 느껴져. 야, 보니까 그러니까 3억을 모았다는 건뭐 다른 대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좀 사는 분이고, 돈을 좀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많이 번다고 유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도 아실 거야. 결혼하고 나서 애가 두 명이나 있으면 돈 모으기 힘들다는 거. 웬만한 직장 가지고는 워낙에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분이 사업하신 분 같아. 근데 이분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 아니야.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보통 자존감 나는 사람한테 갑자기 돈을 보면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존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존감 낮았던 사람이 갑자기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소득이 발생하잖아. 자산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걸 남들한테 일부러 자랑하려고 그래. 왠지 아세요? 그동안 무시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나돈 없다고 약간 좀 깔보고 무시한 사람도 있었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가장 하면 안 돼요, 가장. 가장 무모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3억 가까이 모으기 전까지는 아마 주변 지인들한테 좀 무시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막 내가 봤을 때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사 잘 되기 전까지는, 사업 잘 되기 전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무시받았겠지. 근데 내가 좀그 친구들보다 돈좀더잘 벌고, 돈좀 모이니까 그 친구도 앞에 서고 싶은 거야. 그거 별거 없거든, 이거. 그러니까 나 묻고 싶은 게왜 3억 모았다는 걸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목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목적이 없죠,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건 자랑하고 싶은 거. 봐라. 니 저번에 나 무시했지? 나 3억 모았거든? 이제 3억 있어? 없잖아. 앞으로 나 무시하지 마. 나 3억까지 남자야. 이러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일 없어 보입니다. 남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 돈좀 모았다 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만 알고 있어, 자기만. 돈 모은 거 잘한 건 맞는데, 돈 모았다고 굳이 남들한테 떠벌리는 건 잘한 건 아니에요. 이거 사실 자존감 낮은 행동이거든, 이게. 낮은 행동. 우리가 이렇게 3억 벌었다고 해서, 3억 모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갑자기 모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이거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모았다고 하면 더 조심해야 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왜냐,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3억이라는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특히 한국 사회는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힘들어요. 왜냐, 내가 이 돈의 어떤 상황을 알면 내 돈을 노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몰랐으면 안 노릴 텐데 알고 있기 때문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만 생각하지. 지키는 거 생각 안 해, 한국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각박해지거든요. 못 가서 열려지면 어디 돈 많은 사람 없나? 어디 현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 어디 빌딩이나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냐? 이거 많이 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IMF 때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납치 범죄, 강도 범죄 이런 거 많았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 이런 법이 또안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강남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는 거 아니면, 돈 나올 게 없다는 거 아니면, 그런 대상이 안 되겠죠. 요즘은 사람들을 뭔가 관찰하고 감시하기 쉬운 세상이야. 그래서 굳이 내가 돈좀 있다, 가진 거 많다는 것을 굳이 남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전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해서 뭐 하려고? 만약에 내가 돈 3억 있다는 사실 얘기했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 잘 됐다. 나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너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이런 제안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바로 거절이에요, 거절. 특히 친한 사람이 거절. 우리나라가 좀 웃긴 게 거절한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절하면 약간 싸가지 없고 좀 매갈이 없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절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나쁜 게 뭐냐 하면 이 정이 개입되면 거절을 못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있어, 한국 사람들. 어려우면 도와야 된다. 이거 대도 안 하는 그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땐 정말 정이 나쁘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 뭔가 갑자기 친한 지인이 뭔가 돈 부탁하면 거절을 쉽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싶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한테 나쁜 사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키진 않지만. 근데 못 돌려받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 애초에 만들지 말라고요. 굳이 돈 얘기 같은 거 해가지고.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벌수록 더 긴장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마누라에게 또 비밀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 공개. 마지막 문구는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구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돈잘 벌수록 긴장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 눈에 많이 띈다는 겁니다. 돈을 조용하게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을 많이 벌면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뭐예요? 유튜버는 아니면 연예인 아닙니까? 그럼 돈잘 버는 연예인 뭐예요? 잘 나가는 사람. 이름만 들으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는 눈이 많다는 거죠. 거기다 모든 사람이 또돈잘 버는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싫어하는 사람 많아, 이게. 물론 대부분은 좋아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좀 내려앉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 돈잘 번다는 건 뭐냐 하면, 이돈잘 버는 자리를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장사도 그렇잖아요. 장사도 A 음식점이 잘 되면 이 A 음식점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B, C, D 들어오잖아. 그래서 서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라는 게 혼자 잘 되도록 놔두지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사람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벌면 사기꾼들이 많이 붙거든요. 연예인들이 그런 케이스 많잖아.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 그때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들 가스라이팅 당해서 뭐 벌어놨던 거 맡겼다가 못 돌려받고 이런 사례 진짜 많거든요. 연예인들이 특히 정이 약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많이 좁다 보니까 또 정이 약해요. 감성적인 사람들 많거든. 그러니까 잘해주면 그때부터 믿는단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요구해가지고 이제 돈 뜯어내는 경우 많거든요. 아니면 사기 같은 거 이제 해먹는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간다, 잘 번다는 것은 이제 나를
끌어내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거지 조심해야 되고 사고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봐. 음주운전 같은 것도 일반 보통 사람이 음주운전 하면 관심도 안 가죠. 워낙 음주운전 많잖아요, 여러분. 음주운전 자체가 나쁜 범죄긴 한데 뭐 일반 사람들 음주운전 걸린 사람도 있다 보니까 사실 신경 안 쓰는데 연예인이 음주운전 걸리면 어떻게 돼?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유튜버가 음주운전 해봐.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음주운전 해봐요. 난리 나잖아요. 그냥 음주운전 그 뭐 정가 생기는 거, 벌금 나는 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돈 많은 분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회적 명성, 이미지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 하나 날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명상이기 때문에. 계약 다 엎어지고 위약금 물어줘야 되고 잘 나왔던 데 하차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내가 인기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이제 신경 써야 되고 특히나 이제 술 먹고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말한 대로 돈 버는 것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돈이 항상 잘 벌리는 게 아니라 잘 벌릴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 착각을 해. 내가 지금 잘 버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 앞으로도 잘 벌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와중에서 잘 되는 거 있을 겁니다. 잘 될 때 차를 살 게 아니라 잘 될 때 많이 모아놓으셔야 돼요. 왜냐?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잘 되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지금 1,000만 원 버니까 앞으로 1,500만 원 벌고 앞으로 2,000만 원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1,000만 원 벌었다가 800만 원 벌었다가 600만 원 벌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그때 대비 안 하고 돈 썼어봐. 그럼 어떻게 돼?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돈 좀 잘 번다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내가 좀 보통 사람도 잘 나간다. 그러면 겸손을 깔고 가야 돼요. 적어도 겸손한다고 약점 잡힌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성이 착해가지고 겸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한 겁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본인들이 뭔가 좀 남들보다 좀 잘났다, 돈 좀 번다 싶으면 겸손을 깔고 가세요. 겸손하다고 뭐라는 사람 없어. 저도 약점 잡힐 일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